코앞으로 다가온 추석.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장보기 미션이죠. 그래서 장보기 성공률 100%를 자랑한다는 베테랑 주부를 모셨습니다. 제가 오늘 실패하지 않는 장보기 알려드릴게요. 엄청난 노하우가 있다고 하시더니 이거 아닌데? 장바구니 하나도 담지 못하는 주부. 찾는 게 없어요. 없다고요? 네,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네. 없네요.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이곳에서 대체 뭘 찾으시기에? 어딨지? 찾았다! 드디어 첫 번째 선택! 응? 아이, 그런데 다 똑같은 된장 아닌가요? 아까도 된장 많았는데? 아, 근데 이 표시만 있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표시요? 네. 전통식품이라고 써있는데요? 네, 전통식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더 맛있고, 더 구수하고 진짜 안 맛있을 수가 없어요. 주부의 장바구니를 살펴보니 하나같이 인증마크가 붙어있습니다. 전통식품 인증 제도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옛 방식에 따라 만들어 우리 고유의 맛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고, 술 품질 인증마크 또한 품질 향상과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,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초록색 술 품질 인증 제도 마크가, 100%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엔 노란색 술품질 인증 마크가 부착된다고 합니다.